백크를 쳐 그냥 백크를요. 오케이. 자, 출발. 굳이 여기 이 회원님은 백크를 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백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이게 뭐야? 무슨 퍼? 오! 우와, 이거는 그냥 우와, 이거는 자, 백크리어는 사실 안 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쳐야 돼. 근데 굳이 치겠다면 제가 여기서 조금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라켓을 떨어뜨린다. 두 번째, 몸을 똑바로 쓴다. 이렇게만 쳐도 나갈 것 같은데? 굳이 여기 이 회원님은 백크를 치면 안 되는 상황인데 백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백크리어는 사실 안 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쳐야 돼. 근데 굳이 치겠다면 제가 여기서 조금 팁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첫째, 민지 씨 같은 경우는 스윙을 여기서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쳐. 지금 그럼 뭐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몸 자체가 고정을 시켜놓고 쳐야 되는데 무릎이 튕기면서, 물론 무릎 튕기는 거 좋아. 근데 하체를 못 잡아놓고 날려버리잖아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백크를 칠 때 이해가 뭐냐면은 백크를 왜 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정말 멋있게 치려고 마음 먹으면은 폼을 제대로 해놓고 치든가. 멋도 없고 공도 안 나가고. 멋도 없고 공도 안 나가고 안 멋있어요. 별로 안 멋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내가 팁을 좀 줄게요. 첫 번째는 테이크백이래. 테이크백. 조금 더 얘기하면 테이크백, 코킹. 두 개 다 설명한 게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공을 나갈 때 너무 스윙을 이렇게 말을라 그래. 이렇게 내 몸 쪽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몸을 면역시는 이 손목을 이렇게 말을라 그런다고. 이거는 뭐냐면은 포핸드로 얘기하면은 크리어를 이렇게 치는 거와 똑같은 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코킹을 그 영상에 찍을 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백크리어도 얘를 반대로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보면, 자, 코킹이 뭐야? 손목이 움직이는 게 코킹이에요. 손목이 움직이는 게 코킹이야. 그치? 그러면은 민재 씨 같은 경우는 팔을 마를 게 아니라 손목을 떨어뜨리는 게 먼저야. 첫 번째, 손목을 떨어뜨리는 게 1번이야. 공을 치는 게 1번이 아니야. 손목을 떨어뜨리는 게 1번. 뭐라고요? 손목을 떨어뜨리는 게 1번. 두 번째는 공을 바라볼 때 하체나 상체가 많이 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약한 부분인데 내 몸에 어떤 힘 자체가 분산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라켓 끝으로 모여줘야 되나? 그죠? 그러면은 첫째, 하체하고 상체가 똑바로 잡아주는 게 2번. 자, 첫 번째, 라켓을 떨어뜨린다. 두 번째, 몸을 똑바로 쓴다. 이렇게만 쳐도 나갈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코킹은 나중에 내가 찍은 영상 꼭 봐요. 봤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야? 코킹은 라켓을 놓는 게 아니야. 이거는 라켓이 움직이는 거야 지금. 그치? 코킹은 뭐라고요? 손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목이. 근데 지금 민직 씨는 라켓이 움직여. 그치? 이게 그만큼 떴기 때문에 라켓이 움직여. 코킹은 뭐다? 손목이 움직이는 거다. 그치?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공을 치는 위치는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클리어 칠 때 여기서 놓고 치죠. 우리 아버지 여기서 놓고 치라고 하죠. 한시 방향에서 놓고 쳐야죠. 그대로 돌린다 생각하면 돼. 그럼 어디야? 여기야. 그치? 자, 민식 씨가 한번 해봐. 자, 클리어가 어디서 맞아? 그럼 다리만 돌아가 봐. 쭉 어디서 맞아? 거기서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럼 거기서 손목을 떨어뜨린다. 팔꿈치 하고 그 다음에 핀다. 그렇게만 치면 돼. 이게 첫 번째야. 다시 한 번 더. 자, 앞에 보고. 자, 몸을 돌린다. 떨어뜨린다, 친다. 그러니까, 잘했어. 이게 손목을 떨어뜨린다고 하니까 팔을 펴놓고 손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하잖아. 절대. 팔꿈치도 같이 손가락을 잡고 접는다. 그리고 휴직으로 펴준다. 그렇지. 천천히 할 거야. 자, 머릿속 기억하고 간다. 둘, 그렇지. 그 마지막에 힘을 빵 주지 말고 가라. 라켓. 하나. 오케이, 됐어. 둘, 가라고 가냐면은 같이 이게 하나. 둘, 조금만 더 위에 쳐봐. 공까지 봐야 돼, 공을. 사람들이 희한하게 공을 칠 때 내가 여기다 싶으면 공을 안 봐. 이제 안 본다고 지금. 공은 끝까지 보고 치는 거야. 항상 공은 끝까지 본다. 자, 보시면 지금 폼이 아까보다 훨씬 더 똑바로 서잖아요. 그쵸? 이게 첫 번째가 돼야지 처음부터 백클리어를 멀리 치려고 불필요하게 막 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친구 보면은 폼이 막 흔들린단 말이야. 그럼 공이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좋아. 자, 가자. 팔꿈치 돌려.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거야. 자, 하나, 둘. 너무 늦게 쳐서 그래.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너무 요걸로만 떨어뜨렸다가 둘. 코킹은 뭐다? 손목이 움직이는 거다. 손목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지. 좀 더 위에 놓고 칠 거야. 자, 하나, 둘. 그렇지. 둘. 됐어. 잘했어. 하나, 둘. 오케이. 아까 처음에 칠 때 막 흔들거리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물론 공을 잘 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몸을 좀 세워놓고 치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보기 좋아 보여요, 저는. 사실 이런 친구들이 참 지도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 자기만의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렇게 좀 어려운 거를 저한테 배우고 싶어 하니까 조금씩 이렇게 팁을 주면서 바꿔나가면은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쵸? 네. 다음에도 또 이거 한 번 더 하는 걸로. 예. 파이팅. 멋있게.